아 요즘 왜 이렇게 추냐.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사실 타코야키 같은 거 하나 추베르 패버리면 그냥 추위 전부 다 녹일 수 있는데 요즘 타코야키 팔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지를 잠깐만 아니, 타코야키 이거 잡아서 하면 되잖아. 타코야키 안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문어 들어가죠. 자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문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그럼 문어 잡으러 가자. 따라와 따라와. 자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얕은 수심에 대왕문어가 산란하러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문어를 갈고리로 조질건데 여기 보시면 외갈고리입니다. 외갈고리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문어를 한번 잡아볼건데 여러분 제가 항상 문어 잡을 때 하루만에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최소 일주일을 와야 한 마리 건질까 말까야. 그럼 바로 가볼게요. 따라와. 지금 보시면 파도가 좀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날에 오히려 문어가 더 들어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는 요런 사이에서 3kg대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걸로 뭐 먹었더라? 타코야키 먹었지. 나삭나삭. 지금 너무 일렁거려가지고 아니 안 보일 것 같은데 문어야 문어 어디니? 오늘은 하루만에 가자. 하루만에 맨날 며칠 걸리니까 록 같다 야. 약간 뻘건 거 있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건져봐야 되는데 해초리발. 자 그럼 문어가 추워지면 해안으로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틈에서 다리 하나 쓱 지나가면 바로 이걸로 그냥 갈고리 갈고리 리발렉이야. 자 저기 보시면 쫄짱 계력이 있습니다. 문어가 이제 저렇게를 주식으로 하거든요.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예 꺼져라. 저번에 여기서 봤어요. 일로 나와서 여기서 갈고리를 건졌을 거예요 아마도. 야 근데 오늘은 진짜 대놓고 있지 않은 이상 개빡세겠다. 와 그래도 문어가 천천히 이렇게 나올 틈 할 때 하나가 딱 나와줘야 재밌긴 하죠. 재미없어도 돼 리발렉이야.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날 분명히 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게임 들어요. 오늘 예전에 빵무늬 잡을 때도 새벽에 문어 해루 지나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한 마리 잡은 거예요. 리발 한 마리 그 롬만한 빵무늬 잡는다고. 잘 살고 있니? 아니면 혹시 그 사이에 나한테 잡아서 먹혔니? 어 맛있더라. 저 문어 아니죠? 가는 거 그냥 이렇게 한번 걸어봐야 돼요. 없어 아니야. 저 빨간 거 뭐야? 어 돌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들이 이런 암초 사이에 지금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군보 있습니다. 먹으면은 개꿀 존나 맛있는데 잘못 먹으면 강냉이 다 나가요. 와 미치겠네. 어? 아이고 도루묵래끼야 사람을 잡았구나. 여기 둘게 어쩔 수 없다. 바다에 빠지면 환경오염돼. 어 이런 데 있죠 저장인데 절대 밟지 마세요. 잘못 밟으면은 러머니 대성통고 돌아갈래?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느 것 같아서 옆에 해변으로 한번 이동해서 딱 거기까지만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 이동. 자 여러분 다른 장소로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와. 자 여러분 이제 이 틈을 보고 이렇게 갈고리를 내려서 건져 올리면 됩니다. 와 이건 보다가 뭐가지 꺾이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일알 하고 있어. 일일알 불가사리 레끼가 불 같은 거 위에 덮여있는 거 보이시죠? 물 뚜껑을 따가지고 굴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이 굉장히 불가사리 싫어하는 거예요. 자 잡을게요 리발레기. 자 보면은 이게 아무런 불가사리도 아니고 별불가사리도 아닌 것이 제가 있는 해변에는 잘 못 보고 대포항에서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발로 찰게요. 꺼져 이 레끼야. 조심히 가. 문어죠 문어. 자 여러분 지금 이쪽 지형도 다 봤는데 없습니다. 지금이 새벽 1시거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 컨텐츠 언젠가 끝날 거야 라삭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다시 왔는데 어제랑 비슷한데 리발 괜히 왔다. 아 그래도 여러분 오늘 딱 보시면 오늘이 물이 훨씬 더 맑습니다. 제발 오늘은 잡자. 이틀 차면은 조금 잡을만 하거든요. 문어야 어디니? 오늘은 나와라. 바로 이걸로 싹 걸어줄게. 와 진짜 어제보다 조금 맑은 거 빼고는 지금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와 이거 문어 아니죠? 빨간색이 틈 속에 있는 문어인 줄 알았네. 저거 문어 아니죠? 어 리발 해초. 아 라따따 또 여기서부터 안 보인다. 씨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 문어는요 눈과의 싸움이거든요. 문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눈이랑 운이랑 어 눈이랑 운이랑 라임 리졌네. 닥치고 문어 잡자. 와 이거 보세요 지금 흐리죠. 진짜 씨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와 문어 없나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문어 없으니까요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쳐가지고 영상 편집에 맡길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문어잡이 3일차. 자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 어제보다 파도 훨씬 안 치고 잔잔하고 지금 물이 맑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는 나의 희망사항. 놀고 있는 문어 이렇게 한 마리만 지나가라. 그냥 바로 이걸로 탕탕 이런데 그냥 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없어 이동. 아 왜 또 물이 더럽네 여기. 오 씨 문어인 줄 알았네 이거. 밤에 얼핏 보면서 이거 진짜 문어 같다니까요. 한 마리만 나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군소래끼야.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군소 죽 먹었었죠. 아주 개 리질 뻔했습니다. 군소 오오야 꽂혔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야 원래 군소 이틀 동안은 안 보였는데 지금 오늘 군소가 보인다. 자 그러면은 문어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 문어래키야 한 마리만 나와 한 마리만 제발. 어 저 문어 아니야? 저 아니죠? 해초죠? 아 해초다. 아 론나 문어가 생겼네 진짜. 없어 여러분 없어. 오늘도 꽝 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원할 땐 안 나오고 다른 거 잡으려고 할 땐 또 나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공쳤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4일차 때 사상라사. 자 여러분 오늘 문어 사냥 4일차 같은데 오늘은 제가 원래 해루질하는 거 있죠 여기서도 문어가 많이 잡히거든요 생각보다. 이쪽에서 황무이도 잡았었죠. 자 오늘 여기서 문어 꼭 잡는다 리발레기들아. 문어야 어디니? 제발 문어 한 마리만 진짜. 자 여러분 여기 렉기 군소 나왔거든요. 아이고 론나 귀엽다. 꺼져라. 이돌 들어볼게요. 없지 문어가 있을 리가 없지. 보통은 이제 돌 밑이나 돌 옆에 있죠.
이런 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냥 다 뒤져본 수밖에 없어요. 나와라 제발 나와라. 그만하자 우리. 너 한 마리 따 잡고 끝낼게. 나와. 아이고 이 나쁜 사람들. 이거 도루묵 알 붙어있는 거 보세요. 도루묵 학살을 했구나. 문어랄게야 제발 한 마리만. 저 문어 아니지? 어 문어다. 문어. 그리고 문어 보이세요? 야 오늘 있을 것 같다랑이야. 근데 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 튄다. 아이씨 모르겠다. 아 오케이. 여러분 드디어 문어 잡았습니다. 와 이거는 딱 타코야 게먹을 좋을 사이즈거든요. 대박인데? 이야 여러분 진짜 문어 바로 잡았다. 팔 다 젖었네 리발. 어쨌든 괜찮아요 여러분. 이래끼야 일로와. 야 왠지 오늘 문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야 가니 어디 가니 조심히 가니 리발. 펀치 안 할게. 자 오케이 킵 들어가라. 그래 아주 아름답다. 닫을게. 너보다 더 큰 놈 있으면 살려줄게. 야 오늘 이거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항상 아시죠? 척급파리 개급파리야 리발. 오늘 자작고 록 같네. 지금 카메라맨이 뭐 잡아오셨는데 뭐지? 어려 리발렉이야. 잘했어. 오, 야 파도 많이 들어오네. 어 돌개네 돌개. 자 여러분 돌개 보이시죠? 아 요 정도 사이즈 좀 오랜만에 보는데 저기 돌개. 야 꺼져 오늘도 안 잡아 필요 없어. 너 먹을 만한 문어래끼 가져와라. 해삼이니 군소니 리발 군소래끼야. 꺼져 둥실둥실. 하지만 군소가 있던 곳 밑에 문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 리발. 자 여러분 돌과 돌 사이 이런데 네 없어요. 와 여러분 문어인 줄 알았어요. 와 거대하네 이 개군소래끼. 꺼져 꼬챙이 꽂혀서. 야 진짜 저 한 마리 잡은 거 운 개 좋은 거였구나. 어쩐지 근데 오늘 느낌 진짜 좋아하거든요. 렌트하우스 하는 날인데 그 본방 원래 항상 보는데 오늘은 뭔가 여기로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 저게 사실 여러분 지금 한 마리 잡은 거 있죠. 딱 저만한 사이즈가 타코야끼 해먹기엔 개꿀인데 사실 좀 더 큰 거 잡아가지고 러머니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롯나 효자다. 나의 재물이 될 문어래끼야. 지금 나오면은 다리 두 개는 살려줄게. 오케이 여러분 여기는 더 이상 제가 못 찾을 것 같고 지금 바로 석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상라상. 오늘 큰 거 잡아서 러머니 드린다. 자, 여러분 오늘 석축 아주 물 좋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뭐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 아 저게 해삼인데 롯나 얇아요. 얇고 길어요. 누울 것 같네. 아예. 자 여러분 저기 돌 계략기 있습니다. 찍어보자. 꺼져. 저 문어 아니겠지? 잠시만. 아 해초다. 아니 진짜 빨간색 해초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게 진짜 실제로 얼핏 보면 그냥 문어 같아요. 저 수풀에 뭐 하나 있는데? 네 미역이에요 리발. 버려. 군소래끼들은 잡을 때 더럽게 안 보이네. 안 잡을 때 또 요렇게 많이 보이네. 개멀리 꺼져 저 멀리. 어? 씨. 아 왜 오늘은 군소래끼들 맞아 빨개 리발. 꺼져.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문어 큰 거 없이 그냥 저 혼자 몰래 먹을게요.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저거 잡았다고. 리발. 그럼 그 와중에 계속 지금 코수염에 물 날라간 거 보이시죠? 물총 싸움 뛸 사람 붙어. 무조건 잡는다 이 리발 새끼들아. 네 못 잡았어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지금 텐션이 조금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이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막 떠들 수가 없어요. 일단 4일에 걸쳐서 잡아온 문어 새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보자. 어이구 아주 이렇게 쫄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빨파 보니까 아직 생생합니다. 이거 보세요. 잠시만 얘 일어나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탈 리발 새끼야. 땡콩 맞아라. 자 여러분 여기 문어가 있는데 귀엽죠? 잠깐만 나 썸네일 좀 찍을게. 된 것 같아? 얼굴이 지금 점액질 범벅인 것 같은데 리발! 예!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세수 한 번만. 아 이거 뭐야 리발! 야 웃어? 나 지금 안 보인 줄 알아? 웃어? 어우 너무 점액질인데? 수고 문어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다리가 하나 없잖아요. 이게 제가 잡을 때부터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문어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하면 자기 다리를 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 남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잡을 때부터 다리 하나 없네. 아주 아쉬운 레끼였다. 와 진짜 근데 여러분 얼굴에 점액질이 번복이 되니까 이게 진짜 세수할 때 느낌이 롯나게 더러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레끼 바로 손질해줄게요. 일로와 이 레끼야. 도마에 냅다 던져. 자 그리고 이 레끼를 바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눈과 눈 사이 있죠. 여기를 칼로 한번 그냥 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야 왜 안 죽냐?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잠시만 일로 와봐. 왜 안 죽어? 자, 여러분 이 새끼 이 드러낸 거 보이시죠? 이게 이거든요. 여기 물리면은 바로 오 이렇게 감싸서 내 이로 가서 아 이리발 펀치 새끼야. 보세요 지금 빨판 힘이 많이 사라졌죠? 자 일단 이렇게 들고 갈게요. 일로 와. 자 그럼 여러분 신경을 건네니까 지금 얘가 반반 색깔이 달라졌죠. 이쪽은 좀 살색이고 이쪽은 붉은색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문어 아수라 백자. 자 그럼 이 상태로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 눈과 눈 있고 여기 뒤로 뒤집으면은 여기 손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얘 미친놈. 잠시만 아유 이 새끼 무섭네. 자 여기 엄지 들어갔으면 얘를 바로 뒤집어 까요. 그러면은 내장이랑 아예 다 나옵니다. 잡아서 뜯어버려. 자 그리고 워터 야 조조조조조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면 돼요. 야 먹물 나오는 거 봐라. 어 뭐야. 잠시만요. 에? 리발 대갈통을 뜯어버렸네 그냥.
아, 카메라맨 웃지 마봐. 진짜 심각해. 새벽 1시에 지금. 저는 내장인 줄 알고 얘가 물릴까봐 재빠르게 한다 했는데. 아니, 지금. 대가리를 뜯어버렸어. 아, 미안해, 미안해. 워터야. 어쩐지 너무 내장이 크다 했어. 자, 이 대가리는 빡빡 씻으면은 삶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추베르. 이게 뭐야? 잠시만. 뚜껑 씌워줄게. 기다려봐. 미안해. 론나 이상해졌다. 그냥 벗어. 자, 요런 거 그냥 마저 다 떼줄게요. 얘네 다리 쪽도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어, 뭐야? 뭐야? 얘 왜 라가리가 없어? 잠시만. 아, 이거 라가리도 아까 내가. 물어 머가리를 너무 세게 잡았다면나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박혀있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는 건데 여기로 빼버렸어. 머가리 그냥 아예 통째로 빼버려가지고. 이게 은근 손질 꿀팁이네. 꺼져버려. 자, 여러분 얘 계속 움직여요. 보세요. 지금 계속 움직이죠. 지금 얘네가 목숨은 이런 건데 신경만 살려서 그러니까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은 다리랑 이 문어 대가리 지금 따로따로 있는데 심지어 웃긴 거 뭐냐면 여기도 갈라졌어. 리발. 이게 뭐야? 일단 이렇게를 원래 밀가루질을 해야 돼요. 왜 하냐면 이 빨판에 원래는 약간 모래 같은 게 다다다다 껴있거든요. 밀가루로 팍팍 문대면 다 없어져서 밀가루질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깔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지금 밀가루를 한번 안 해줄게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를 한번 삶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로 뜨거운 물에 조지러 가자. 워터야. 자, 그리고 냄비 티 바로 파이. 아! 너의 알아서 알았어. 미안해. 아씨 콧구멍한테 미친. 자, 그럼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3일 아니 4일차만에 줍줍해서 그냥 잡아버린 문어래기 바로 입장. 자, 여러분 일단 대가리는 그냥 넣을게요. 자, 여기요 다리를 이렇게 예쁘게 꽃처럼 쫙 말리려면요 얘를 넣었다가 뺐다가 그럼 다리가 여기 말려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들어갔다 나왔다 잠수했다 익사했다. 태어나서 문어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는 처음 봐. 요리발. 자, 여러분 얘네를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찌그지기 때문에 진짜 정확히 한 3분 정도만 삶아줄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3분 지났어요. 바로 끌게요. 턴오프.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어랑 문어 모자가 탄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새벽 1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문어를 잡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타코야키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은 지금 무조건 얼려줄 수밖에 없는데 요 대가리 있죠. 요 대가리 얼려서 뭐예요? 바로 얘는 제가 먹을게요. 초베르. 약간 여러분 안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약간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산낙지면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문어는 생으로 먹어. 제가 영상을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문어 드시고 좀 안 돼서 토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문어 점액질에 독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독성을 좀 전에 제 대가리에 올린 거예요. 리발.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초베르. 이것도 와, 이 신선도는 여러분 아무 간을 안 했는데도 동해바다의 그 짭짤함이 몸에 아주 배어있어가지고 지금 개맛있는데요. 이거 굳이 타코야키 해야 돼 리발. 자, 그럼 그냥 이래끼는 여기에 던져버리고 돌려서 묶어버려. 자, 그리고 냉동실에 얼릴게요. 열어. 펀치대기야. 엘보로 닫아버려.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가 싹 다 지금 녹아버렸습니다. 다 열어. 아니 얼어버렸다. 정신이 없어요. 일로와이 문어 레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광어 얼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해동해야 되죠. 꺼져 레기야. 들었던 재수 없는 문어 레기. 자, 이렇게 문어가 다 해동되는 동안 이제 타코에게 베이스를 만들어줄 건데요. 그냥 일반 저희가 쓰는 요 찹쌀가루랑 부침가루랑 1:1 비율로 해서 물을 2를 넣으면은 타코야키 반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 물은 2 더하면 4. 외도의 리발. 볼. 찹쌀가루 한 컵 정도를 넣어줄게요. 버려버려. 자, 그리고 부침가루 한 컵 부어버려. 자, 이제 물은 2라고 했으니까 워터야. 닥쳐. 자, 한 컵 닥쳐. 두 컵. 그리고 바로 조조조조조조조. 아, 맞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달달. 그리고 조사. 라따. 아, 개소리야. 타코야키 베이스는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묽게 해야 돼요. 막 부침개나 이런 것들처럼 짙게 해버리면 속은 아니고 겉에가 벌써 타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한 거야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문어가 바로 해동됐습니다. 아, 일로 와 이래기야. 자, 이제 여러분 요 문어를 타코야키에 넣어서 먹을 건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한 주먹만한 타코야키를 할 거고 남은 문어로는 일반 조그만한 타코야키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따란. 이건 진짜 타코야키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주 거대한 타코야키 딱 하나를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바로 뒤집기 성공. 여러분도 뭔 줄 아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슝. 바로 이래끼 꼬챙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타코야키를 꼬챙이로 탕탕탕 뒤집어가지고 롯나 맛있고 따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요 꼬챙이로 오늘 송송수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럼 도마 흔들려라. 문어래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오, 야 바로 잘리네. 자, 여러분 일단 문어를 조각내서 자를게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오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문어를 다 잘랐는데 여기 세 개는 좀 큰 타코야키 넣을 거고 여기 나머지 조각들을 작은 타. 잠시만,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자른 거야? 아니 이거는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 초베르. 요 조그만 거 먹었는데도 롯나 맛있다. 그럼 지금 바로 타코야키랑 만들어볼게요. 너 꺼지시고 너네 둘 일로 와. 자, 이 불판에 타코야키 반죽을 올리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요 롤리브유를 아주 판에 골고루 다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타지 않고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이 겉바속 촉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칫솔에다가 치약 대신에 롤리브유를 뿌려줍니다. 오우, 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 자, 이렇게 칫솔로 전부 다 기름을 다 조져버렸으면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놓은 요 반죽을 먼저 이 큰 틀에 부어줄게요. 어너너너너너너너.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다가 그냥 슈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언. 자, 일단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먼저 여기에다가 큰 문어 세 덩어리 이렇게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문순아. 여기에다가는 자 요래개들을 한 마리씩 넣어주면 됩니다. 꺼져 상순아, 꼬지야, 로저, 룬순이, 황문... 아, 황... 보고 싶다 빵문이 레이키야. 구라예요. 배고파서 먹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위에까지 싹 다 덮어야 됩니다. 이거 모자란데 어떡하지? 어떡하게? 고춧가루 버려. 약살가루 버려. 물 버려. 워터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이게 추가로 만들었으면 여기다 그냥 뿌려요. 오씨, 안 모자라겠지? 와, 딱 됐다 딱 됐다. 자, 그럼 여러분 마무리로 파를 여기다 하나씩 이제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 큰 불에다가는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일로 와 이래끼야. 타코야키 레기 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움직여? 고정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그냥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타코야키 팅! 잠시만 여러분, 얘도 롯데는데 잡아준 게 없네. 리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파이! 자, 여러분 여기서는 가장 약불로 서서히 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와, 얘가 문제네. 여러분 얘는 훅 치면은 바로 옆으로 쓰러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상태로 얘네가 조금 반응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들고 요거 들고 던져버려. 자, 여러분 지금 큰 타코야키 먼저 겉에 슬슬 올라오죠. 자, 요렇게 올라왔을 때 자, 요 옆 풀 살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이게 찢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큰 타코야키는 만신창이 되겠다. 미리 죄송해요. 만신창이라도 맛있게 먹을게요. 위에는 좀 익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쫙쫙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아예 들려버린 애들은 여기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각자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선 좀 더 익으면 뒤집을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만 나중에 동글동글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와중에 지금 얘는 겉에 껍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타버리면 안 되는데? 롯데였다 타버린 것 같은데? 우와! 와, 어떡하지? 제발 뜯어져라. 그렇지. 아, 뜨거. 와, 여러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와, 라떼타. 이거 실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타코야키로 갈게요. 이렇게는 조금만 이따 해줄게요. 일단 요래끼에 전념을 쏟을게요. 그래, 일단 너한테 내 모든 걸 걸겠다. 리발 라삭 낼게. 한번 볼까? 자, 얘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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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뒤집었다. 이게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망친 거 같죠? 망친 거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뒤집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너 뒤집자. 자, 여러분 두 번째 성공. 지금 방금 레벨업 했어요 여러분. 하나 더 뒤집자. 하나 더 오케이. 레벨 3 리발 낼게. 아, 여러분 슬슬 모양 갖춰간 거 보이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 레벨 4 리발, 그레이몬 진.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한 방에 해가지고 팅, 레벨 8 리발 이렇게 펀치.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젓가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젓가락이네. 그렇지,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온 거는 여기 안에 쑤셔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방 정리하듯이 그냥 쌍. 오케이 리발 레벨업 워 그레이몬. 요새 디지몬 아시나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제가 어쨌든 레벨 10 찍었거든요. 말레비 200이에요 리발. 갈 길이 멀다. 야, 이 새끼 좀 빡센데. 요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쌍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에 쑤셔 집어넣어버리게. 레벨 20 메탈 워그레이브 그만해.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변했죠. 타코야키 먹으러 한번 뺀 레기들은 되게 잘 굴러가요. 이거 보세요. 좀 이렇게 자주 굴려줘야. 얘는 아직 아니네. 너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오케이, 처박혀 있어. 자, 이렇게 자주 뒤집어줘야 얘들이 모양도 예뻐지고 존나 맛있게 배려팔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레벨 200 찍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팅팅팅팅. 보셨어요? 다 탔네 리발 펀치. 존나 잘하죠? 펀치. 자, 그리고 불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익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도 바꿔줘야 돼요. 병지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알았어. 야야야. 못해시기 왔구나.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 알았어. 너 들어가. 여기 내기 여기로 한 번에 이동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표. 아, 리발. 아, 리발.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이건데 마지막 한 번씩만 돌려줄게요. 돌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턴오프. 일로와 무슨 일 했기야. 빵문 일 했기야. 병진 일 했기. 뒤지기 싫으면 꺼져 여기로. 일로와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일단 파이. 포크로 겉에를 조금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탄내가 왜 이렇게 나? 아, 뜨거. 내 유튜브 채널 역사상 최고 난가이다. 한 번만 뒤집혀주라. 그렇지. 자, 일단 뜯었어요 여러분. 올리브유 바닥에 까는 스킬 들어가고. 그렇지. 요리하면서 모양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아. 문어랑 반죽이라 다 들어갔어. 모양만 동그라면 너는 그냥 타코야키 되는 거야. 얘 동그랗게 성공하면 저 진짜 레벨 300 인정해줘야 됩니다. 겉에가 진짜 완전 딱딱하고 탱탱하게 자리를 잡아야 이걸 이렇게 굴려도 얘네들이 안 흐트러지는데 지금은 개펀치 날리고 싶은데 하면 나 레벨 300 못 찍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지금 완전 만신창이 되고 있습니다. 안 돼.
마하바냐 영광 받으소서. 야야야 김상마 너가 그렇게 보면 내가 뭐가 돼 이래끼야. 자 여러분 둥글긴 둥글인데 이 타코야키가 되게 견고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너무 허물 대망했어. 일단 최대한 모양 잡을게요. 언제 끝나니 발. 자 그럼 지금 30분의 사투결과 어느 정도 동그랗게 된 것 같습니다. 턴업 일로 와 이래기야. 오 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반 타코야키랑 대화 타코야키가 완성됐습니다. 일반 타코야키는 저 공처럼 너무 이렇게 잘 됐는데 자 이 대화 타코야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나 망하게 됐는데 그래도 요거는 둥그스름한 모양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오늘 구라예요. 개망했어. 자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타코야키에 가장 필요한 소스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바로 마요네즈 앤 데리야키 리발 열어버려. 데리야키 열어버려. 자 그리고 예쁘게 쫙 뿌려줍니다. 샤샤샤샤샤샤샤. 자 그리고 이제 먹으면은 큰 오산이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스 오프 씨 열어버려. 자 여러분 이 가스 오브 씨를 뿌려줘야 이게 진짜 타코야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가스 오브 씨 이렇게 움직인 거 보세요. 와 냄새 롯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주 싱싱한 문으로 잡아버린 타코 야키입니다. 방금 그 타입니다.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건데 나쁘지 않네. 그죠 카메라맨님? 어퍼블라이. 자 여러분 그러면 요 타코야키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타코야키는 뭐 젓가락 포크 이런 것도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요 꼬챙이로 바로 쳐먹을게요. 콕콕. 여러분 진짜 싱싱한 분들로 만든 타코야키입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마하반냐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시중에서 먹는 타코야키 만큼 맛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안에서 씹히는 문어는 그보다 훨씬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구라예요. 그게 느껴지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거 조그만한 거 있죠. 자 요거 하나 더 그냥 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바로 초베르. 와 와 미쳤네. 문어 이거 문어? 야야야 황객이야. 우리 카메라맨님이 타코야키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대요. 타코야키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무시 싫어해요? 이것도 귀여워졌겠다. 딱 하나 먹어봐 진짜. 초베르. 이건 어떻게 씹고 했냐면 에이 더러운 새끼 맛이 없어? 고역질 하려고 그러네. 메꾸와 메꾸와 메꾸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새끼. 전국의 타코야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금 저희 카메라맨이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러운 새끼야. 자 여러분 이제 대왕 타코야키 먹어볼 건데 요 꼬챙이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포크로 먹을게요. 자 바로 요 느낌입니다. 대왕 타코야키. 이야 뭐 대충 주먹만 하죠. 자 여기 한번 갈라볼게요. 라사 사무라이. 이야 얘는 그냥 이거 문어 아예 이게 들어가 있다. 이야 잠시만 가스 오브시가 부족해. 자 가스 오브시 여기다 조금 뿌려놓고 데리야키 소스 조금만 더 뿌리고 자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와, 문어가 살아있죠. 문어가 여러분 안에 너무 탱글탱글해요 진짜. 와 이게 냉동 문어라고는 생각도 아 냉동이 아니라 잡았다가 올린 거니까 냉동 맞네. 너무 탱글탱글하고 일반 작은 타코야키를 먹었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문어가 솔직히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문어의 맛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식감을 한 두 번 느끼고 끝나요. 근데 이거는 문어가 크게 들어가니까 와 진짜 문어 식감 기가 막힌 느낌이다 진짜로. 자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문어 지금 큰 거 한 마리 보이시죠? 초베르. 할렐루야 나 하탄비 반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빵이요!